유럽 문명의 성장. 이교도 덕분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기독교인들. 십자군 전쟁 덕분에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멸시하던 야만인 이교도들로부터 진귀한 문물을 취득할 수 있었으니,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의 전쟁을 통해 화약, 나침반, 종이, 설탕, 목욕탕 등을 알게 되고, 16세기경에는 오스만과의 전쟁을 통해 커피를 전래받는다. 여기서 종이의 보급은 활자의 발명으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대중적으로 지식을 전파시키게 되어 종교혁명과 함께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켜 유럽에서 악몽 같았던 중세 암흑기를 떨쳐내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다. 그런가 하면 화약과 나침반의 보급은 곧 유럽이 신대륙을 평정하고 대항해 시대를 통해 부를 쌓게 하는데 기폭제가 되었다. 설탕은 아프리카의 노예를 신대륙으로 이주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목욕탕의 경우는 조금 우습다. 원래 이슬람의 목욕 문화를 전파시킨 것은 로마 제국이었다. 그런데 중세 들어 유럽에서는 없어진 목욕 문화가 이슬람을 통해 역수입된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문물 전술을 추가하자면 바로 항해술이다. 대항해 시대는 포르투갈에서 시작되었는데 여기에서 시작된 데는 이유가 다 있다. 당시 포르투갈은 십자군 전쟁 이전에는 이슬람의 영토였지만 전쟁을 통해 기독교 세계에 새로 편입된 국가였다. 때문에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를 절묘하게 받아들여 당시 유럽 어떤 것보다 국제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때 포르투갈은 향신료 무역으로 돈을 벌고자 아프리카 서해안에 대한 탐험을 시작하고자 했다. 그런데 탐험은 1년 내내 북풍이 강한 모로코 남부를 항해해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다시 말해 한번 항해했다가 영영 포르투갈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역풍이 불어도 전진할 수 있는 이슬람의 삼각범선에 주목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배가 바로 이슬람의 범선을 계량한 카라벨선이었다. 이 배는 삼각돛을 채용해 역풍이 불어도 앞으로 나가는 범주 능력이 있었고, 육지로 인양해 수리를 하기에도 간편했다. 고로 이런 카라벨 범선이 없었다면 대항해시대의 출범은 없었을 것이다. 콜럼버스가 야만인들에게 얻어낸 보물. 포르투갈의 카라벨선 개발로 뜻하지 않던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된다. 바로 콜럼버스에 의한 신대륙 발견이었다. 그런데 콜럼버스 본인은 자신이 발견한 땅이 신대륙이라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몰랐다고 하니 조금은 아이러니하다. 콜럼버스는 왜 자신이 발견한 땅을 한사코 아시아라고 생각했을까? 여기에는 콜럼버스 나름대로의 과학적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콜럼버스가 애독하던 책에서 아랍 학자가 지구의 둘레를 2만 밀리어라고 했는데, 당시 유럽에서는 1밀리어는 약 1.5km를 뜻했다. 하지만 아랍에서 1밀리어는 2km 정도의 거리였다. 지구 둘레가 실제로 약 4만 km인데 거의 정확한 셈이다. 때문에 콜럼버스는 지구의 지름이 3만 km 정도이니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아시아가 나오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즉 유럽에서 서쪽으로 60일 정도만 항해하면 아시아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지구의 크기를 잘못 계산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서인도 제도의 인디오를 보니 소문으로 들었던 아시아 사람들하고 모습이 비슷했다. 상황이 이러했으니 콜럼버스가 평생 착각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런데 서인도 제도의 인디오들은 곧 천연두로 모두 멸종하고 만다. 여기서 콜럼버스가 생각했던 당시 아시아 지역들을 찾아보면 조금 재미있는데, 콜럼버스는 자신이 도착한 히스파니올라 섬을 서인도 제도의 가장 동쪽에 있다 해서 지팡구, 즉 지금의 일본으로 생각하고, 바다 너머 북쪽에 있는 쿠바는 키타이, 즉 중국 거란으로 생각한다. 당시 유럽인들은 중국 북쪽을 키타이, 즉 거란으로 불렸고, 캐세이 퍼시픽 항공으로 유명한 캐세이도 실은 거란에서 유래했다. 이곳에는 사나운 부족이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현지 인디오들이 말하기도 쿠바에는 사나운 부족이 살고 있다고 했으니 그렇게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카리브해를 키타이의 바다, 거란족의 바다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그렇게 아시아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서인도 제도에서 콜럼버스는 향신료인 후추와 금을 찾기 위해 인디오들을 닥달하면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결국 나오라는 후추는 안 나오고 요상한 채소와 열매만 나와서 실망을 한다. 안 와. 그래도 그런 것이라도 싸들고 유럽으로 돌아왔으니 대략 이런 것들이었다. 호박, 감자, 아보카도, 땅콩, 옥수수, 고추, 토마토, 콩, 해바라기, 카카오 열매. 이 중에서 오늘날 후추보다 못한 게 과연 몇 개나 있을까?